묵었던 일이 갖다 여 뭐 안 좋은 일 들고 나온다는 그런 뜻이거든. 네. 그건 이제 핵감성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묻는 경우이고 자꾸 사람한테 베풀고 잘 하는 건 하는 건데 하는 것마다 이상하게 구설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아만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은 제가 또 한 분의 사주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분의 사주를 듣고 이분이 어떤 걸 것 같은지 앞으로 이분한테 어떠한 일들이 또 생길 것 같은지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또 어떤 분 사주를 갖고 와서 또 이렇게 두 분만하게 만들까? 일단은 이씨성을 가진 남성분이시고요. 그리고 생년월일은 1963년생. 왜 동서 사방에 이 양반이 왜 적이 많아? 주변에 좀 적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주변에 사람을 많이 끌고 그러는데 여지껏 막 살아온 거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재물이 많아서 부모가 재물이 많아서 사는 것보다도 이 양반이 굉장히 머리는 비상하고 좋은 사람이거든요. 사주를 본다고 하면 나라에다 놋밥을 먹는 사주야. 녹이 들어있어. 관녹이 들어있고. 그리고, 판사가 됐든, 검사가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뭐가 됐든, 네.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가야지 되는, 요런 이제 사주인데, 끝까지 다가 달성을 못했다.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상하게 작년하고, 오라고 그 전에는 운세는 그런 대로 그냥 넘어왔는데 양반이 공직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넘어왔는데 왜 작년하고 오라고가 왜 이렇게 구설이 많지? 관제 올해 이제 이 핵감 속에 묻힌 것이 나와서 구설을 따르는 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뭔지 모르겠어. 할머니들이 이렇게 핵감 속에 묻어 우리 옛날 노인네들이 지나간 일을 따지다면은 묵었던 일이 갖다 안 좋은 일 들고 나온다는 그런 뜻이거든. 네. 그건 이제 핵감 속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묻는 경우이고 자꾸 사람한테 베풀고 잘 하는 건 하는 건데 하는 것마다 이상하게 구설이 붙어. 이 사람이 올해 구설이 많고 왜 내 주변에 나를 밀고 나를 갖다 이렇게 따라줬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는 게 지금 보이거든. 주변에 오른팔 왼팔이 있어야지 되는데 왼쪽이 하나가 떨어져 나가든 아니면 왼쪽이 있으면 오른쪽이 떨어져 나가든 한 팔이 말하자면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휩쓸려서 구설이 많고 관제가 껴 있어. 근데 관제가 이게 얼른 끝나는 관제가 아니야. 이 사람이 왜 관제가 들어 있지? 그냥 내 마음에서 근데 욕심이 생겨서 관제가 많이 끈다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욕심일까? 인간의 욕심이야. 네. 인간의 욕심만 여기서 자기가 딱 내려놔 버리면 순탄하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을 욕심이 많다 보니까 관제가 요게 좀 오래가요 지금. 올해가 관제가 올해 지금 이 계면년에 이 사람 기운을 보면은 썩 좋은 운은 아니거든. 좋은 운은 아닌데 어떻게 이 관제를 헤쳐 나가냐?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갖다 몇몇은 있지만 그 도와주는 몇몇으로 이 사람의 관제를 모면하지는 못해. 근데 이 쉽게 얘기해 관제 지금 이런 말을 하면은 뭐 이 양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버텨라 이렇게 나오거든. 버텨라 이렇게 나와. 뭔 말이지? 글쎄 누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지금 있을까? 자꾸 등을 돌리고 이러는데 버텨라 하는 것은 내가 완벽하게 굴복을 하려면 굴복을 하고 말하자면 끝까지 밀고 나면 끝까지 갔다 올라가야지만 되는데 그 올라가는 그 계단이 너무 끝까지 올라가면 너무 힘들다는 얘기지. 근데 고집이 굉장히 세. 자기 주장이 강해, 이 사람은. 주장이 강해갖고 애당초 진작에 좀 이렇게 막을 걸 이렇게 했었으면은 이렇게 되질 않았는데 지금 일이 이제 크게 벌어진 상황이다 이러는데 이 사람이
칼자를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칼날을 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빌지를 몰라. 내가 자꾸만 방심하면 빈다는 뜻이거든. 네. 얼른 알아듣게 얘기한다면. 네. 칼자를 졌으면 괜찮은데 아쉽게도 칼자를 못 졌기 때문에 칼날을 졌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제 극복해서 나갈 것인가. 이렇게 나오고 또 이게 관제 이거 해결을 갖다 이렇게 그동안에 적용한 거 본다면은 8월달? 네. 요때 되면은 모든 것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이어 뭐가 보여갖고 지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 1월달까지가. 그럼 이거를 잘 극복하고 좀 이겨낸다면은 그 이후에는 좀 이분한테도 이겨내 이 사람이 굉장히 이겨내기가 힘든 거지만 진짜 이겨만 낸다면은 괜찮지. 도대체 누군데 그러는 거야. 아우 참 시끄러워.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너무 말씀 잘해 주신 것 같아서 또 추후에 또 다른 분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